와, 엄마, 찜닭으로 딱 몸보신하고 오늘 대회 잘해야겠다. 여러분들 인정? 찜닭으로 딱 킬링하고 오늘 대회 잘할게요, 여러분들. 아, 찜닭이지. 너무 맞지? 야, 고구마를 넣었네, 여기. 불 끄면 잘 안 보일걸? 불 끼면 이런데, 뭔가 상관없어요? 찜닭을 순살로 시켰거든요, 여러분들. 아, 찜닭에다가 딱 떡볶이까지 딱 해갖고 그냥 쌈으로다가 맛있다. 우리 팀복 좀 좋아하시는데 저도 옷이 없어요. 저도 안 맞아요. 그리고 옷이 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 맛있네, 진짜. 아, 좀 매콤한 맛으로 시켰더니 끝장나네. 오빠, 밥 한 공기로는 부족하지 않아? 우리 집에 햇반 네 박스 있어요, 여러분. 밥 먹을 때 맨날 햇반 부족하길래 저번에 네 박스 시켜놨어. 바로 데펴오면 돼요. 찜닭 맛있네. 딱 기가 막히네. 우리 박방송님 팬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거지. 찜닭이 그러긴. 아무튼 이거 먹방 세팅도 따로 해야겠다. 뭔가 음식에 집중이 안 되네. 딱 먹방 세팅 딱 그 맛으로 있는데, 여러분들 맞죠? 이 형은 볼 때마다 뭐 쳐드시고 있네? 처먹을 때만 네가 온 거야, 이 미친놈아. 요즘에 요즘에 먹방 방송 안 했는데. 와, 매콤해가지고 맛있네. 아, 형 지금 진짠가요? 물어보시는데 아까 슬 보니까 뭔가 시그널이 오고 가긴 하더라. 진짠지는 나 아무도 모르는 거죠. 무슨 시그널이 오고 가긴 해. 아, 형들, 근데 이거 안 되겠다. 밥이 너무 작다. 공깃밥 한 공기 미리 데필게요, 여러분들. 인정? 밥이 너무 작네. 안 돼, 안 돼, 레몬아. 여기 담배 냄새 나. 안 돼, 안 돼. 아, 찜닭이지. 찜닭이죠. 딱 맛있는 메뉴가 있으니까 밥이 딱딱 땡기네.
고구마 센스 있네. 고구마 근데 여러분도 알죠? 찜닭이나 뭐 그런 메뉴 같은 경우는 최대한 왔을 때 많이 먹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는 막 맛이 없어지거든. 알죠? 딱 배달 왔을 때 많이 먹어야 돼. 이건 모른다? 먹을 줄 모른다고 봐야지. 근데 여기서 당면도 있었네? 와, 엄마. 또 당면이 소소한 즐거움이지. 와! 당면이 또 소소한 즐거움이지. 딱 올려서. 여러분들 스타판 내에서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습니까? 밥 먹은 맥힘? 여러분들? 제가 왜 밥 먹겠어요? 대회 앞두고. 아! 안 돼, 레옹아. 온 김에 형들한테 인사 한번 하고 가. 형들 안녕. 밥 먹은 맥킹 AM 여러분들 모르시나 보네. 연기 풀풀하네. 아이고 현매나 안녕. 아이고 14개 고맙다리. 아 맛있게 먹으라고. 와 근데 매콤한 걸 좀 매콤한 걸 시켰더니 좀 땀 나려고 하네. 고양이도 관리 안 하면 냄새 나죠. 하지만 저희 집 고양이는 냄새 안 납니다. 관리 야무지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맥기맛 승튜브에서 레옹이 쇼파 긁는 거 보고 컨텐츠 떠올랐는데 펫빵과 실험방송의 결합으로 레옹이가 과연 BMW 기순할 수 있는지 찍어보자. 그거 전에 네 면상부터 기순할 수 있는지 찍어보자. 그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꿀단지네. 맥기마 인형 뽑기 여캠들 중에 누가 제일 예쁘냐? 아, 다 이쁘시죠. 다 이쁘신데 도화님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예쁘신 분인 것 누구나 다 알고. 아니 모르시는 분들 다 봤는데 여름님이 좀 예쁘시던데? 여름님 처음 뵙는 건데 엄청 예쁘시던데요? 아, 맛있어. 와, 딱 맛있네. 와, 아, 여기 밥은 너무 쫄쫄하면서 이건 비벼도 안 가요. 바로 한 그릇 더. 아이고 우리 끼 노인형님 뱅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공략할 거냐면 딱 이제는 약간 국물에 쓱싹쓱싹 하는 느낌. 딱 국물 딱 퍼갖고
밥 위에 싹 올려갖고 딱 닭고기에 한 점 딱 올리고 국물 딱 해갖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엔 이렇게 국력 때려볼까? 딱 이렇게 한 입으로 딱 해갖고 와 미쳤다. 메리고 형님 어서오세요. 응과꼬로 살아. 이번엔 당면이다. 당면은 뿌릴 수 있기 때문에 빨리 먹어줘야 돼. 인정? 감전동 새로 생긴 집이거든요, 여러분. 개꿀이네요, 개. 와. 와, 맛있어. 아. 딱 여기서 딱 당면 한번 싹 먹었으면, 응? 닭 하나, 떡 하나 딱 해가지고 그냥. 해가지고 딱 그냥. 와, 와, 어디 찜닭이냐고요? 잘 물어보셨습니다. 감전동 사당구 감전동에 새롭게 생긴이라고 하면 또 스폰이라고 할 건데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식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아니고. 배달민족에 새로 떡대를 그냥 시켜먹었어요. 어디 근처인지 나도 몰라. 딱! 당면 딱! 들어가지고 그냥 탁! 와 이거 뭐야 이거 끊이지가 않네. 응? 이걸로 줄넘기 해도 되겠네. 감자가 없으니 감자가 없다고 포기할 수냐? 노노노. 고구마도 싹 올리고 국물 싹 하고 고구마 으깨고 딱딱 그렇지. 좋았어요. 예예 딱 해가지고 밥이랑 싹싹 딱 해가지고 딱 한 숟갈 밥도둑 딱!
떠가지고 와! 아, 이 맛이지. 와. 아, 우리 봉나짜 형님 10개 뺑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또 뭐 어떤 친구들이 응? 사랑해. 어떤 친구들이 또 아, 고마워. 맛있네. 기가 막히네. 당면이 또 있네, 또 있어. 저 땡이 형 컨디션 괜찮냐고? 컨디션 뭐 나쁘지 않지. 매끄마 혹여라도 상금 노리는 건 아니지? 아니 근데 내가 노리든 말든 지가 뭔 상관인데? 어? 내가 노리든 말든 지가 뭔 상관인데? 여러분 상금 받아도 제가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여러분들 안 받을 거고, 그리고 물론 안 받을 건데 만약 받는다 쳐도 제가 쓰는 돈이 더 많아요. 여러분 맛있네. 와, 당면이 끊임이 없네. 응? 하, 닭이랑 어니언. 어니언이 또 요 친구가 매력적인 친구거든. 고기랑 딱 섞이면 딱 좋아, 어니언.
아우. 맥주님 진짜 자유한국당 지지하세요? 저 자유한국당 지지 안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저 자유한국당 지지 안 합니다. 정치색 드러낸 적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아, 개새끼 때문에 진짜. 지지하면 지지한다고 할 수 있는데 지지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럼 찜닭 왜 빨간 거 시켰냐? 찜닭이 빨간 찜닭이 있으니까 빨간 거 시켰지. 씨발 자유한국당 지지해서 시킨 줄 아나? 뭐야? 아이고, 띠아이 뽀메 형님, 어서오세요. 아,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우리, 전용이가 식사게. 고맙지. 아우. 매운 거 먹어서 땀나서 아까 화장품 바른 게 눈에 들어왔어. 그냥 죽어라네요, 여러분. 나한테 왜 그랬대요? 우리 전용이가 멕시코게 다 나왔다. 아이고, 우리 전용이가 멕시코게. 내키가 너무 경기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아니요, 기대하세요. 맥키미 기대하세요, 여러분들. 일렙니다 오늘. 제가 왜 밥을 든든히 먹었겠습니까, 방 대회 전에. 스타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겠지.
목은 언제부터 풀 거야? 목을 왜 풀죠? 맥힘이 출전 안 한다에 제 손모가지 겁니다. 너 누구야? 너 자를 준비해라 손모가지. 저 친구 아이디 적어놔라 쪽쪽아. 저 친구 자르자 같이. 너 나오면 미네랄 무조건 반대에 올인한다. 제발 나와줘. 어이없네. 손모가지 플러스 발목도 건다. 아 저 새끼 뭐야? 너 뒤지고 싶냐 진짜? 뭐야 저 새끼? 알지도 못하면서. 아. 오늘 딱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손에 살쪄서 키보드 두 개씩 눌리는데 경기를 어떻게 나와? 오늘 딱 여기까지만 먹을게요, 여러분. 조금만 먹어야겠다. 조금만 먹을게요. 맥힘이 출전에 별풍 걸면 안준마다. 아, 너무 조금 먹었네. 아 저번에 이거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 부러져갖고 이 의자에 앉지를 못하네. 여러분 봐봐 이쪽이 이쪽이 부러졌어. 여기 봐봐요. 이렇게 돼. 부러져가지고 한쪽 부러져서. 아 앉지도 못했네. 근데 이 의자는 바닥이 쇠로 돼있어갖고 안 부러지거든요 여러분. 아 더워. 아 누가 돈이 많대 날 보고. 돈 없어야죠 여러분들. 예? 맥힘이 형 나오면 반대쪽이 이긴다에 제 랄부 걸겠습니다. 아 저 미친 새끼는 뭐 자꾸 걸어대. 저 새끼는 니가 뭔데 이 새끼야. 자 켜볼게요. 방송 좀 켜볼게요 여러분. 뭐야 봉준이 방송 아직 안 켰네? 어 조금만 있다 해야 되나? 어 물티슈가 왜 없지? 아 이 살짝 닦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다. 하아 깨끗해 버리기. 오케이. 아 더워. 맥힘아 입은 뒤트임 한 거냐? 왜 계속 입꼬리가 늘어났냐? 입을 뒤트임 했냐고요? 무슨 뭐야? 뭐 뒤트임 드립이야. 방송 끼면 들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들 이번 대회부터 용태형 엔트리에 참가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들? 어 이번 대회부터 스타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리. 예예. 예. 로스터에 들어갔죠 여러분. 로스터에
레키마 용태폼 어떠냐? 용영 시절 기대되냐? 정말 너무 궁금하다리. 용태형은 원래 옛날부터 꾸준히 잘했어. 용태형은 원래 용태형은 옛날부터 못한 적이 없어요. 꾸준히 항상 잘해왔 모습만 보여줘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됩니다. 경기 나온다면 문제 없어요. 졸라 잘합니다, 용태형. 아프리카 와서 용태형이랑 저랑 별 차이 없어요. 아프리카 와서는 여러분들 8강 두 번이나 갔는데 아프리카 와서는 용태형이랑 저랑 별 차이 없어요. 대회에서 현역 시절엔 많이 차이 나지만 아 여러분들 스타도 안 보면서 뭐 그러세요 진짜로. 아프리카 와서는 별 차이 없어요 여러분. 팩트를 가지고 그럼 저를 까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팩트 없이 바로 무릎뼈부터 쳐 뭔 말이나 하면 에? 팩트 가지고 까보세요. 팩트 없으시지 않습니까? 에? 물론 지금은 잘 못하지만 맥키미형 스폰빵닷컴에서 스폰 검색해보자. 아 당연히 요즘엔 내가 스타 못할 수밖에 없지. 스타는 여러분들 꾸준히 연습해야지 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저는 스타를 안 하잖아요 요즘에. 잘하는 게 이상한 거지. 스타 BJ들은 방송 끼면 스타면 하는데 내가 더 잘하는 게 이상한 거지.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뭐만 화면 잡고 날 깔려고 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여러분. 에? 저한테도 좀 좋은 말 좀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냥 방송만 키면 까기만 해. 저한테도 좋은 말 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분이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예? 저한테도 좋은 말 좀 해주세요.